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이런 말을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뭐, 거짓말 그 자체, 거짓말을 경련하는 듯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심심하면 거짓말을 가지고 또 거짓말에 대한 공격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법정에서 그 진실을 다투는 거짓말 여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민족 자존심이라는 것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은 악마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그 엉터리 애국심, 엉터리 국뽕, 또 사실과 다른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애글복글하게 정말 진실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사는 그야말로 판타지 소설이고 근대사는 왜곡과 비튼 거 거짓말 천지다 뭐 이런 거. 일제시대에 관한 것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거짓말이 아닌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에 뭐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뭐 전국토의 40%를 일본이 가져갔느니 쌀을 수탈합해 가져갔다느니 말할 수 없는 거짓말들이 횡행.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들이 아예 막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의 그 얘기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뭐 거짓말 일색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짓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밝혀가 볼 생각입니다. 밝혀가 볼 생각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이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발통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네, 사발통문. 이 사발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주발 뭐 이런 겁니다. 사발, 이 소주잔이 아니고 막걸리 사발, 뭐 밥사발 이런 겁니다. 국사발, 뭐국 먹는 그릇, 뭐 이렇게 둥그런 그릇이죠. 사발을 엎어놓고 그 주변에 쭉 이름을 써가는 방법으로 쓴다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때, 특히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일을 할 때, 또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써 내려가면 정규재, 홍길동, 인꺽정 이렇게 써 내려가면 정규재가 주모자이구나. 근데 삥 둘러서 이렇게 쓰면 누가 주모자인 줄을 모르죠. 그래서 사발통문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위키를 한번 보세요.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익은 사발통문입니다. 지금 여기 종이에는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경문이 있어야 됩니다. 경문이 없습니다. 그러고 뭐 그저 알리는 행동 요령만 여기에 있습니다. 개사년 뭐 11일 이렇게 돼요. 여기 전봉준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두호, 정종혁,
뭐 무슨 인호 권인호 예 인호 이름도 있고 정종혁 송대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기 어렵습니다. 각리각 동네의 직강 좌하 이렇게 되어 있고 좌와 여희 여긴 토를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사.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사. 군수에게 뭐 마여 인민을 뭐 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라. 군수에게 아첨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단간오리를 처단하라. 전주감령을 함락하고 한양으로 직행하라. 사발통문에 적힌 내용이고 위에는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동학농민운동 기록물의 일부로 23년 6월에 등재되었다. 민중봉기였음을 인정하는 특히 사발통문은 동학농민운동이 우발적인 그런 난이 아니라 계획적인 민중봉기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실물이 여기 있지 않느냐,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동학농민혁명, 동학, 글쎄요, 농민혁명? 무슨 혁명이었죠? 그냥 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요즘은 전부 지나간 일을 뭐, 혁명이다, 뭐다, 다 의미를 과잉되게 부여하는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야, 과거를 아름답게 막 꾸미고 뭐,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나는 난입니다. 어리석은 난이었죠. 결과적으로 망해가는 조선을 더 빨리 망하게 했던 정말로 어리석었던 난이었습니다. 청나라의 개입을 불러오고 일본의 개입을 불러왔던 국제적인 간섭전쟁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던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취지도 뭐 사줄 수 없는 겁니다. 조병감의 학정에 반발하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발통문이 있었던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동학 난이 아니라 그저 불만에 가득 찬 농민들의 폭발이라기보다는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닐까 하는 계획된 혁명이었어.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이것을 보면 누구나,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동학난의 소위 패전개혁 10개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짜입니다. 소설가가 쓴 겁니다. 그냥. 소설가가 소설에서 쓴 거예요. 패전개혁 10개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 지금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고보의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건 전라북도 정읍에 있습니다. 유물자료. 사발통문. 우리가 잘 아는 47cm, 30.5cm, 47, 30.5. 정확하게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 그 당시에 이 A4 사이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돼 있죠. 요게 실물입니다.
이 문서는 고부군수 조명감의 담화에 고부 관하 습격을 계획하며 작성한 사발 통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사발 통문은 계산년 음력 12월에 작성한 것을 그 뒤에 누군가가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계산년 음력 11월에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두 문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문장이 서로 다른 것을 사실인 것처럼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1893년 음력 11월에 작성한 것을 그 뒤에 누군가가 필사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설명은 계산년 음력 11월에 작성된 거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가짜입니다. 이거는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지만 가짜입니다. 동학난이 터졌을 때 이렇게 썼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모른다, 아무도 그거는. 가짜다. 진짜가 진본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뭐, 다른 말이 복잡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진본을 뺏긴 거다, 그 아무도 모르죠. 사발통문인데 사발을 엎어놓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주잔하고 딱 맞습니다. 사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발통문의 형식을 빌렸습니다마는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써놓고 그 옆에 이름을 쭉 쓰는 여기에 쓰여진 이름도 예,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끼워졌나요? 어떻든 두 명의 이름이 실제 인물과 다른 인물이 두 명입니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직영공 동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 그림에서 뺏겨온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가지고 네, 그림이 잘안 보이나요? 제 사진을 지우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 일본에서 대정 15년 9월 6일부에 일본의 시골에서 소위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그 염전노예 비슷한 광산노예를 경찰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찰이 급습을 해서 해방시키는, 풀어주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직영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직영공 사진하고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사진들이 마구마구 올라와서 저런 류의 사진들이 직영공 사진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어. 이 사진도 가짜 사진입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가짜로 만든 겁니다. 이 사진들도 다 가짜 사진들입니다. 가짜의 전성시대,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가짜를 만드니? 이 사진도 굉장히 정교한 본 진품 같아 보이는 가짜입니다. 사람 이름도 다릅니다. 여기 앞에 경문이 있어야 되는데 경문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걸 알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물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뭐안 와요? 우리 그 진품이라고 내니까 해주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이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회전계 역십조가 가짜입니다. 소설가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요즘 정치가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뭐, 거짓말을 아예 밥 먹듯이 하는 정치가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판도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민족. 과거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고대사는 판타지, 근대사는 전부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시절. 저는 이런 그 거짓말과 가짜들을 찾아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거짓말. 근데 이 지금 이 동학 관련된 이 자료는 누군가가 이 뺏겨 쓴것 또는 누군가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죠.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동학이 사전에 미리 계획된 혁명이 되느냐? 저는 그것부터가 웃기는 발상이라고 봅니다만은, 누군가가 여기에 이름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봉준도 있거든요. 전봉준, 여기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글자는 약간 크게 썼나요? 네. 사발통문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건데, 여기는 한 사람이 똑같은 글자로 쓰는 한 사람의 필체죠. 자로 잰 듯이 써놨습니다. 그게 가짜죠, 이거. 가짜죠. 진짜냐, 가짜다, 어떻게 아느냐. 이 사발 크기도 아니고, 사발은 이렇게 크죠. 그리고 각자가 이름을 써놓으면 이런 식으로, 예? 자로 잰 듯이 못 쓰죠. 딱 보면 가짜입니다. 눈을 가지고 보면 가짜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어이. 작년 6월 달에. 이 나라는 모조리 가짜다. 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쭉 아프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조리 가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